다시 말해봐. 신원조회 했는데 안 나온대. 돌아가신 거야? 더 황당한 건 1929년생 여일애란 여자가 사망신고 된 적도 없대. 아, 뭐야 그럼.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. 편지 보낸 사람이 여일애 씨가 맞긴 한 걸까요? 나 왔어.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어떻게? 할아버지 괜찮아? 할아버지! 할아버지! 119 부를까? 괜찮다. 집에 혼자 두지 말라 이거지. 시위하는 거지. 들켰네. 이 할배가 자꾸 혹등어리 맨치로 굴어가. 미안다. 또 시작이다. 네, 구태여. 그걸 필요 없다. 네, 아까 깜빡 졸았을 때 편지 받는 꿈 꿨다. 곧 편지 올 기다. 여일이 씨 다시 찾아봐. 그분 못 찾으면 다른 사람이라도. 어쨌든 누가 보냈으니까 편지가 온 걸 거 아니야. 아니 내가 경찰도 아니고 우리 사촌형이 경찰인데 무슨 수 찾아. 재현이 8살 때 첫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다. 머리 따는 법도 배워 따주었다. 부모 없는 티 날까 싶어 늘 걱정이었다. 이거 할아버지 그림이야? 응. 환갑 때 근육 굳는 병 진단받고 그리신 거야. 환갑 때 희귀병 진단을 받으셨다고? 그 병이 늦게 나타날 확률이 높대. 유전될 확률도 높고. 나도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꼴 할 수 있어. 너 그때 도망가기만 해봐. 아, 할아버지가 꼭 남기고 싶은 추억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있을 텐데. 어? 찾았다. 1945년 히로시마. 마침내 이래를 찾았다. 막상 얼굴을 보니 헛꿈인가 싶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. 방에다 놔라. 와. 만약에 기다려도 편지 안 오면 어떡할 거야? 내 혼자 가볼 기다. 언제 봤노? 아까 할아버지 씻을 때. 봐라. 내 온다 안 했나? 늙은이 속 태우긴.
독일에게 답이 늦었구나. 급한 사정이 생겨 당장은 만나기 힘들지 싶다. 편지 통해서라도 소식을 주고받자. 요즘 들어 히로시마에서 네가 날 찾았던 때가 생각난다.